자, 89 빠르게 하자. 이거는 뭘 관찰하냐면 여기 세제곱, 세제곱, 얘도 세제곱, 이게 세제곱. 그럼 얘는 곱셈공식 그 인수분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1과의 이거 2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봐봐.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0이지.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아예 사라지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3abc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3abc가 된다는 얘기야. x-y, y-x-2 곱하기 2. 6에 x-y, y-x-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중에 있는 게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 9를 앞으로 빼도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로. 그럼 이렇게 되겠지. 6에 x-y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인수겠죠? 4번. 자, 84번. 이 인수분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한번 내가 빠르게 찾아볼까? 여긴 내가 아 이거 아니야. 한번 내가 빠르게 찾아볼까? 어딨어, 시체인장? 1번은 맞아요. 2번도 맞아요. 3번도 맞네요. 4번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로,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되니까 이것도 맞네요. 답 5번이겠지, 그지? 해볼 필요 없이. 그렇지 않을까? 이거 전개해보면은, 3 곱하기 2, 이거 맞고, 3 곱하기 4, 맞고. 맞아. 전개해보면 맞고 5번이고 91번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된대. 근데 이거 전개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a야. 야, 얘가 x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완전 세제곱식 공식이잖아. x 빼기 여기가 이게 다 나오려면 뭐겠어요? 이거 아닐까 이거?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7이 되면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이거에서 이거 빼라 그랬으니까 24지, 그지? 야, 이거 인수분해하래. 인수가 아닌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좀 만만한 것부터 좀 대입을 해볼까? 아닐 것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볼까? 아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계산이 5번이 아니길 바라면서 5번이면 니네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객관식 보기를 활용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5번이면 이거 4를 4 제곱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3번쯤 해보자. 응? 이거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면은 16 마이너스 16, 그지? 8에 16, 4 곱하기 13, 그럼 마이너스 52. 요거는 플러스 28 플러스 24. 이거 없어지고 요렇게 하면은 24 하면은 2 하면은 52니까 이거 인수네, 그지? 아이고도 아니고. 1은 왠지 될것 같은데 1이면 1 더하기 2 빼기 13 빼기 14 더하기 24네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10이고 이렇게 하면 10. 야 이것도 아니야. 젠장. 그럼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3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볼까? 81 플러스 27 곱하기 2니까 54 빼기 33 9, 13에다 9 곱하면 3, 9, 27, 9, 1은 9. 9, 1은 9. 9, 1은 9. 9, 1은 9. 117. 빼기 14 곱하기 3 해볼까? 4, 3, 12에 3, 1은 3. 42. 플러스 24. 해보면은, 요만큼 하면은 81에 54 하면은, 5에다가 135. 117 빼면은, 아, 이건 될것 같은데. 짜증나네, 그지? 그럼 이랬을 때 그냥 인수분해를 하자, 차라리. 왜냐면 내가 인수 두 개나 찾았으니까. 객관식 풀때 나처럼 푸는 거야. 얘하고 얘는 인수인 게 확실해졌잖아. 1 넣으면은 1, 3,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4. 됐고, 한번더 하면은 2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딱 됐고. 그럼 x-1,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x-12.
3, 4 마이너스. 그러면은 x 플러스 3이 인수가 아니네요, 그죠? 다음 식은 세제곱식 공식이잖아, 그지? x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 인수분해했고, 자 얘가 1차식에 2차식에 완전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합이 같은 애들끼리 묶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합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면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다가 저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그냥 치환을 하면 되겠죠? 치환을 a라고 치환을 하면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6에 12 플러스 a.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16이 되면 되니까 a는 4가 되면 되겠지, 그치?